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3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몇몇의 인디비주얼, 개인들. 잘 안 되네요. 자, 몇몇의 개인은 메이 조동사 동사원형 perceive 할 것이다. perceive는 인지 할 것인데, 자, apply는 응용과학. 자, apply science 합쳐서 응용과학을 as 뭐뭐로 써죠. 좀 유용한 것으로 써. 그리고 basic science는 기초과학. 이상하네요. 기초과학. 자, 기초과학을 as useless 에서는 쓸모없는. 컴퓨터 운영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쓸모없는 것으로서 인지하게 될 것이다. 자, question. 자서 묻게 되겠네요. These people might pose to scientific supporting knowledge 까지 그렇게 묶이네요. 그래서 대생략 구조로 봐주시고, 자, 이러한 질문인데, 질문인데 주어. 자,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도 pose 하는, pose는 동사 원형으로 해서는 부과, 부과하는, 뭐 제시하는 해도 돼요. To scientist. 자, 과학자에게 부과하는, 자, supporting knowledge acquisition까지. 자, supporting 앞에 나오는 scientist 수식해주는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지지하는. 자, 잘 안 돼요. 자, 지지하는데. 자, knowledge acquisition. 지식을 얻는. 지식을 얻다. 자, 얻고 있는 것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에게 아마도 부과하는 질문은 동사 would be 아마도. 자, what for? 왜? 무엇을 위하여? 일까이다. 자, careful look at. careful look이 주어네요, 여기서는. 자, 명사로 봐줘요. 자,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at the history of science. 그러면은 과학의 역사를. however는 삽입절이고요. 실제 동사는 reveals. 자, look이 주어고 reveals 밝혀준다. 자, 발표가 아니라 밝혀준다. 밝혀도 아니야. 알려준다. 드러내준다. 대 기초과학은 has resulted. 결과가 되어져 왔다고. 자, in many remarkable은 놀라운. 자, 많은 놀라운 적용. 적용에. 자, of great value. 큰 가치를 가진. 자, 많은 과학자들은 자, 생각하는데, 대 또 접속사겠죠. 자, basic understanding of science까지. understanding이 주어예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게요. 뚜루뚜루뚜루. 자, understanding인데 of science, 과학에 대한 이해가 주어. 동사에서 necessary, 필요하다. 자, before은 끊어주시고, before an application is developed. 자, 이러한 적용이 개발되어지기 전에. 자, 그러므로, 자, 여기서도 지금 많은 접속사 문제가 위치가 굉장히 좋게 들어가니까 접속사 문제 주의하시고. 자, applied science, 응용과학은 자, rely on에 의존하는데, 자, result, 결과에. 자, 그 다음 generated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자, 어떤 결과들이냐면은 발생되어진. 자, 발생되어진데 through basic science. 그러니까 이게 주제죠, 여기서는. 그래서 주제. 자, 적용과학보다 기초과학이 결국엔 적용과학도 기초과학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과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은 생각하는데. 자, 대또 접속사고요. 자, 일또 가져오겠죠. 이것은 시간이라고. 자, to move 할 진주오겠죠. 자, move on, 이동해 갈. 자, from basic science, 기초적인 과학으로 부터 이동해 간단 말은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자, and instead, 대신에 이동해 가야 되는데, to find은 또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잡을게요. 자, 찾기 위하여 solutions를, 해결책. 자,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to actual은 실제적인. 자, 문제들에. 자, both approach, 둘 다 접근. 접근법은 are valid. 작으네요. 접근이죠. 이 양쪽 다
접근법들이 밸리드는 타당하다. 자, it is true 가주어예요. 또 이것은 진실인데 대 또 진주어겠죠. 자, 대어라 유도부사 복수를 썼고요. 거기에 문제들이 있다고. 그 다음 동격의 구조죠. 그래서 대승 관계대명사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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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예요. 자, 이러한 문제들은 demand 요구하는데 immediate 즉각적인 잘 안되네요. 즉각적인 자, attention을 관심을까지 내려가서 좀 보겠습니다. 아유, 모의고사 사이즈로 편집해놨더니 참 힘들어요. 자, 즉각적인 관심을 그러나 자, pure에서 부정어를 썼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부정어 pure solution은 거의 없다의 뜻이겠어요. 여기 자, 뭐 어떠한 해결책도 아마도 would BPP 발견되어지지 못하는데 자, without the help 뭐 없이 자, help 명사 도움 없이는 of a wide knowledge foundation 자, 하면 넓은 지식의 기초 없이는 자, generated 앞에 나오는 foundation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입니다. 자, 하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생성되어졌는데 through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basic science를 통해서 그래서 답은 베이직 사이언스. 자,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되는데 자, 프랙티컬 솔루션이 아까 말하는 게 우리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용과학은 실용적인 것으로 보고 기초과학은 좀 추상적인 것으로 보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기초는 어디에 있다? 베이직 사이언스에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과학부터 중시한 다음에 적용과학을 하자는 필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기초과학의 중요성.